콜롬보에서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한 타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머무는 중에 그들과 함께 카드라 발마라고 불리는 은둔의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생애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우상의 입술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로 마음이 심히 혼란스러워서 가급적 그 도시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밀 친구들과 다시 머물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밀 친구들의 집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 집의 우상인 코끼리 형상의 신 가네시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우상에게 옷을 입혔고 어떤 날에는 우유나 물로 목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우상에게서 악한 기운이 강력하게 품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나를 놀라게 했고 다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두 번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순간 사람이 만든 돌이라도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 그 배후에서 기적을 행할지라도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기적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구원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이한 매콤맥 목사님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